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연천에 나왔습니다. 여기 온 이유는요 저번에 1탄으로 대물메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. 자 근데 오늘은 잡아서 먹는 게 아닌 그냥 다양한 어종들을 얼음찌개로 잡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얼음찌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. 경험자분 또는 전문가분들이랑 함께 한다면 뭐 상관은 없지만 무튼 오늘 전통어로인 얼음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얼음찌개가 전통어로지만 전통어로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음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볼게요. 렛츠기릿. 야 역시 여기는 아직도 많이 얼어 있습니다. 우선은 빨리 물고기를 찾아볼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했던 흔적들이 지금 현재 보면 있습니다. 얼음 두께로는 지금 약 7cm, 8cm 정도 얼었는데 무튼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을 때 해야 됩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눈 결정절도 갑자기 딱 생겼네요. 이거 보니까는 겨울 왕국 레리꼬가 생각나. 레리꼬. 와, 엄청 크다. 몰려 있어. 야, 한 80cm 되겠는데요? 두 마리예요. 따라가. 자, 얼음찌개는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따라가서 잡는 겁니다.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올렸던 1탄 보고 오시면 되는데요. 여기 있어요. 아, 근데 얘네가 지금 시력이 좋아서 낮에는 계속 도망가네요. 와 엄청 커요. 아 여기 잉어와시구나. 여기 붕어도 있고요 여기 잉어도 있고 되게 많네요. 근데 여러분들 잉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잡아서 할 건 아니고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약간 손맛 좀 보려고 찾고 있는 겁니다. 이요? 예, 예. 얘요? 예, 예. 우와 진짜 크다. 근데 잘 안 보인다. 눈에는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잘 안 당겨서요. 한번 얼음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채니 형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들 1탄 보시면 저도 정말 잘합니다. 연천 얼음치기 3년 차여가지고 힘과 기술, 노하우 이게 고루고루 필요하죠.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렵고 잘해야 돼요. 보이시나요 여러분들? 장갑이 얼어가지고 손이 잘 안 써져요. 없어졌어요? 아 애들 눈치가 빠르네.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대박 발견했어요. 자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면 어딨었지? 아 도망갔구나. 아 이거 흙탕물 있죠. 여기 잉어가 엄청 컸는데 수심도 낮아가지고 관찰하기도 좋고 잡기도 좋았던 그런 장소였는데 아쉽다. 거기 있나요? 오오오오 뭐야? 세 마리. 잠시만요. 한번 봐볼게요. 어 지금 보일라나 모르겠네. 네 마리야 세 마리야? 네 마리요. 하나 둘 셋 넷. 와 어뢰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찾아서 잡는 겁니다. 우리 둘이 저거 할 수 있어요. 우리 해보자. 네, 저기 안에 있는데 어떤 아이로 타겟팅을 하실 건가요? 네 마리다. 네? 네 마리다. 여러분 이거 네 마리 한 번에 잡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잡고 놔줄 거예요 근데. 잠시만요. 근데? 이거 짧아요. 짧아? 잠깐만. 안 가야지. 너? 네? 안 가야지. 한 노력은 해보되 잠깐만요. 노력은 하되 팍! 파카 이거 패딩은 올릴 수가 없으니까. 한 마리야. 한 마리. 근데 머리가. 잠깐만요. 근데? 아 그래 안 되면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저는 안 돼. 여기 잡아보는데 잡아보고. 와 진짜 대박이다. 들어왔다. 들어왔다. 와. 와. 야 잉어가 지금 사이즈가 한 60cm는 돼 보이는 친구인데 이게 나왔습니다. 황금잉어네. 네 바로 풀어줘야겠다. 네. 얘 한 60은 와, 되겠죠? 60 되지. 하나 둘 60 넘지. 아 넘는 거예요? 네, 넘지. 대박. 황금잉어. 자 바로 눕게요. 살려주세요. 가세요. 근데 여러분들 잉어랑 붕어 이런 친구들은 진짜 축이 엄청 강해가지고 방... 네 방금 한 30초 1분 정도 빼놨는데 이 정도 충분히 괜찮습니다. 불 옆에 딱 섰잖아요. 제가 깨볼까요? 의 도전. 제가 깰게요. 자 여기 지금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. 얼음치기 듀오의 힘을 보여주자. 형님 손 안 들어가죠? 어 돈다. 아이고 돌았어요. 아니요 딴 데로 갔어요.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아봐. 마지막 기회예요?
크다. 아까 거보다 더 큰 것 같아. 와,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? 저기 아래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 90cm예요. 90cm. 아, 근데 자꾸 이게 돌아가냐. 아이고, 아이고, 돌아간다. 아이고, 머리 돌렸어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재로 많이 쓰이더라고요. 뭐 매운탕을 먹거나 뭐 그러진 않고 보통 즙을 내서 먹는데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뭐 잘은 모르겠어요. 뭐 안 먹어봐서.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식용에 쓰입니다. 우와, 여기 잉어. 오, 여기 큰데 막 돌아다닌다. 무지개 색깔이다. 아, 여긴 좀 얕네. 바뀌었어요? 오, 진짜 바뀌었다. 아까 봤던 무지개 잉어. 네, 머리가 그쪽이에요. 어? 괜찮아요? 어디 집어와가지고 이런 걸. 대가리 완전 박았다. 아, 옛날에 이런 거 물에 들어가서 잡았는데. 겨울에요? 어. 아, 진짜요? 어렸을 때. 과연. 근데 이거 너무 박아 있어가지고. 아! 너무 성급했어. 아, 잉어는 아직 안 된다. 네, 제가 뜰게요. 아유, 이거 떠질라나 모르겠네. 여러분들 카메라 많이 흔들리죠? 어쩔 수 없어요. 어,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맞죠? 제가 머리 쪽을 댈게요. 아, 돌아갔어요. 아, 잠깐, 빨리. 이게 여러분들 얼음치기가 이렇습니다. 아이고, 도망갔다. 저기 갔네. 아, 얘네가 그림자 보고 가는구나. 잉어야, 한 번만 잠깐 인사 한 번만 하고 가라. 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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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네. 어, 여기, 여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. 여기, 여기, 저기 있잖아요. 아, 근데 안 보인다. 잠깐만요. 아, 이거 좀.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. 네. 아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어. 여기도 한 마리 있어. 저 여기 한 마리 해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는 친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근데 노출 가능성이 커요. 잉어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도망갔어요. 보세요. 여기 한 마리 있어. 완전히 박혀 있어. 아, 그럼 다 뚫어야겠네. 꼬리만 보여. 원래 제가 뚫어야 되는데 지금 천희 형님이 저 한 마리 잡으라고 계속 해주십니다. 근데 지금 한 대여섯 번 뚫어주셨죠? 허리 아파요. 제가 꼭 잡을게요. 빨리 잡아. 제가 꼭 잡을게요.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온데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? 와, 여기 있다. 이 꼬리 보이시나요? 진짜 큰데 이거. 제 생각에 이거 또 어떻게 누워있냐.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어요. 완전히 종이 밑으로 파고 네. 들어갔어. 한번 잡아볼게요. 잡으면 진짜 바로 집 가야 되겠다. 근데 이거 머리가 들어가야 되는데. 네, 보통 머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, 여러분. 근데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벌써 건드렸어요. 답이 없어요. 지금 얘가 계속 점점 깊이 들어간다. 아이고, 얘가 지금 꼬리 걸렸다가 안 됩니다. 어디요? 아, 있네. 그대로 그대로. 근데 어떡하지? 이거 얼었어 벌써. 여러분들 여기 그림자 세로로 보이죠? 이게 잉어인데요. 화면 좀 흔들려도 이해 부탁드릴게요. 와, 빨리 할 걸. 오늘 얼음치기 운이 없습니다, 제가. 자,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. 네. 아, 돌았어 또. 얘 지금 안 자요. 그쵸. 아, 머리 박혀 있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초보라서. 이게 3년 차는 잉어는 넘나들 수 없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한 20년 정도, 한 10년은 해야 잉어는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어렵네. 진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도 처음 보네. 아, 움직인다. 아. 근데 바로 도망갈 것 같아요. 지금도 움직이는데. 도망간다. 뚫어볼게. 간다 간다. 야, 진짜 잉어 잡는 게 제일 어렵다. 오, 진짜 딱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, 지금 이렇게 치니까 진동이 나니까 지금 저기에 잉어들이 흙탕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머리를 파묻어요. 두 마리? 네, 그대로 있네요. 준비 좀 하고 이제. 아, 돌았어. 좀 빨리 해야 되죠? 너무 급하게 하지 마. 다시 돌았어. 야, 이 안 엄청 얇아. 아는 것 같은데요? 알아. 아유. 알아요. 얘네가 눈치가 너무 빨라. 이게 애들이 진짜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걸 누면은 뱅뱅 돌아요. 와, 여러분 뱅뱅 도네요.
마지막 기회인가? 커요? 꽤 커. 꽤 커요? 야, 이거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약간 맑아지는 소리예요. 어딨지? 아, 있네. 아, 근데 또 부담되는데. 저 마지막으로 하고 못 잡으면 토스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지금 대여섯 번 실패를 해가지고. 아, 움직인다. 아이고. 어, 그대로 있다. 네네네. 옆으로 돼. 아, 흘러나간다. 아, 저 안 보여요. 아, 근데 되게 느릿느릿하다. 아, 움직였다. 이거 지금 유도하는 거죠? 저희 낮은 데로 가면 좋은데. 와, 진짜 잉어는 너무 어렵습니다, 여러분. 바로 해볼까요? 바로. 와, 여기서 쫙 뒤집어 씌우듯이. 과연 이번에는. 아, 제발 쫙 쳐주세요. 어, 이거 쳐다봤어요. 7.8기다 7.8기. 와, 얼음치기 손맛 봤어요. 와, 진짜 묵직하다. 아까이랑 비슷한 것 같아. 좀 더 크거나. 와,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해야 되네요. 두 번째 잡을 때는 눈치가 빨라서인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에 운이 좋아가지고 막 네다섯 마리 모여있는데서 한 번에 잡았는데. 야, 이거 이상한 소리네. 어, 그러네. 뭐지? 아, 장갑이 어려워서.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60, 70, 65? 60에서 70. 야, 어쨌든 이렇게 잡았네, 결국은. 네, 이 친구 이제 놔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얼음치기입니다. 근데 대상어종이 사실 잉어는 아니었고 그냥 이것저것 잡는 거였는데, 어제 메기는 많이 잡아서 연속 먹었잖아. 네. 오늘은 또 다른 물고기 한번 잡아본 거지. 잉어 바로 풀어줄게요. 쉬어. 우와. 아, 진짜. 와, 너무 손가락 진짜 장난 아니다. 아, 다 얼었어요 지금. 이것도 얼고 제 바지도 얼고. 얼음 얼은 거 보이시나요? 아, 진짜 힘드네요. 그래도 재밌었어요. 자, 여러분들 지금까지 잉어를 한번 잡아봤는데, 사실 가물치라든지 붕어 뭐 다양한 어종을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도 어제 메기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. 메기 장난 아니었지. 네. 매운탕도 기가 막히고. 네, 1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1탄에서 대물 메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, 2탄은 또 대물 잉어가 또 아니죠,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옛 선조분들이 이렇게 많이 잡았었는데, 보통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작살로 잡는 분들도 간혹 보이던데, 그건 불법이잖아요. 평창에서는 이제 한시적으로 12월부터 1월까지는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작살이 가능한데,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작살 사용은 불법이에요. 그렇지만 뭐 전통 어로니까 뭐 어느 정도 넘어가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. 뭐 그래도 여러분들 양심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, 아무튼 오늘 굉장히 재밌게. 아, 너무 재밌었어. 네, 했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구독도. 다음에 또 야간 얼음치기로 콧물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어, 들어왔다. 들어. 그렇지. 와, 잡았다. 7.8기다. 7.8기. 와. 들어왔다. 얼음치기 손맛. 아.